전방에 좋아요를 향해 발사! 야, 우리 지난번에 그 총 맞은 것처럼 너 기억나지? 그때 잠깐 이 강선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었잖아. 일단 지난번 내용을 복습해보자고. 원추형 탄환을 강선 없이 쏠 경우엔 총알의 뒷부분이 뾰족한 총알 앞부분보다 무거워서 전도 현상이 벌어지고 이 때문에 명중률과 사거리가 엉망이 된다. 이걸 막아보겠다고 강선을 파서 탄환에 고속 스핀을 준다고 설명했지. 결국 자이로 효과 덕택에 총알이 일직선으로 쭉 나간단 소리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떠들었던 구식 머스킷 총 같은 경우엔 죄다 동그란 나탄이잖아. 그치? 아니 근데 강선이 처음 등장한 게 머스킷 총 시대였었거든. 둥그란 납탄에도 강선 효과가 있었을까? 이게 결론만 말하자면은 동그란 납탄에도 강선 효과가 오케이였어. 아 진짜? 이게 말이야 한 15년 전쯤인가? 그때 이 사이클론 바렐이라고 해가지고 에어소프트건용 강선 바렐이 한창 유행했었거든. 근데 사이클론 바렐이 효과가 있었어? 내 기억에 이 탄속은 약간 늘어지지만 직진성은 좀 좋았던 것 같아. 호법이랑 달라? 틀리지. 바람이 불어 어쨌든 휘지 않고 나간다는 소리네. 기껏해야 0.2g 탄이라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효과는 못 보겠지만 그래도 지금 신기하다? 뭐 요런 정도는 됐던 것 같아. 뭐 그래봤자 강선 사이로 바람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탄속 떨어지고 발열값도 비싸가지고 곧 사장되고 말았지만 이 비비탄에도 강선 효과가 먹히는구나 뭐 그런 생각은 했었지. 그럼 옛날 머스키 시절에도 탄도 안정성 향상 차원에서 열심히 강선을 팠다고 봐야겠네. 이 사실 이 강선의 탄생이 꼭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니라고 봐. 아 진짜? 이게 강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은 탄이 강선이랑 꽉 맞물려야지만 확실하게 회전하면서 나가잖아. 그렇지. 강선 없는 활강식 머스켓 총도 이 총알 장전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강선 새긴 총에 총알을 빡빡하게 밀어 넣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지. 가뜩이나 전장식 머스켓 총은 연사 속도가 젬병이었는데 게다가 그땐 흑색 화약을 썼잖아. 이게 화약 찌꺼기가 장난이 아니었거든. 하긴 초기 흑색 화약의 경우엔 진량의 55% 이상이 완전 연소가 안 되고 탄매의 형태로 잔류 물질을 형성했어. 찌꺼기가 생긴다는 얘기네. 바로 그거지. 연기로 변해서 총구 밖으로 튀어나가기도 했지만은 총열 안쪽에 달라붙는 양도 어마어마했었지. 탄매뿐이야. 총알 자체도 문제였었어. 납탄이 발사되면서 이 납찌꺼기가 가열된 총열 내부에 착착 감긴 거지. 그래서 한 5발 정도 쏘고 나면은 총열 내부에 탄매랑 납찌꺼기가 엄청 달라붙어가지고 박박 긁어내야 됐어. 긁어내지 않으면? 총알 장전도 못했지. 뭐 급박한 전투 상황에 이 꽂을 때나 망치로 한가하게 때려 박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억지로 탄을 쏘다 넣다가 격발되면 어떻게 되겠어? 터지겠지. 그냥 터져버리는 거지. 실제로 그 당시 한참 전투 중에 꽂을 대로 총알 밀어놓고 이걸 빼지도 않고 그냥 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심지어는 화약 붓고 총알 넣고 격발하는 걸 또 깜빡하고 다시 화약 붓고 총알 넣고 그러니까 2층으로 완전 쏴놓은 거지. 그런 상태로 방아쇠 당긴 경우도 왕왕 있었지. 뭐 암튼 노련한 고참들은 아예 총알을 사이즈별로 만들어서 쓰기도 했어. 처음엔 구경이 딱 맞는 걸 쓰다가 나중에 갈수록 점점 작은 탄으로. 근데 생각을 해봐. 이 틀에다가 납 부어가지고 총알 만드는 것도 힘든 판인데 야 그걸 또 사이즈별로 만든다는 게 쉽겠냐? 그렇지. 어차피 라인 배틀에서는 1인당 5발 정도 쓰면 전투 끝나. 초탄 쏘기도 전에 죽는 군인들이 부지기수인데 5발 다 쏘겠어? 일반적인 활강식 총열로는 5발 정도가 한계였지. 그러다 보니까 당시 총기 개발자들이 이 짱구를 굴린 거야. 이걸 10발, 아니 한 최소한 한 7발, 8발 정도까지만 막히지 않고 쏜다면 이 전투력 향상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방법이 있었어? 신박한 방법을 찾아냈지. 총열 내부에다가 홈을 일자로 길게 파놓은 거야. 어? 강선의 탄생인가? 아니 그런데 홈을 파놓는다고 해서 뭐 탄매가 덜 끼나? 생각해봐. 이 총열 내부에다가 홈을 길게 파놓으면은
내부 표면적이 넓어지잖아. 아하. 야, 그만큼 탄매가 달라붙을 여유 공간이 생기는 셈이지. 아니 그럼 다섯 발 쏘고 막혔던 게 일곱 발, 여덟 발 쏠 수 있을 때까지 버틴다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복층주택으로 올리는 거랑 같은 원리네? 바로 그거야. 자, 저게 이 1730년경에 나온 켄터키 라이플의 총구인데, 야, 저 봐봐. 호미파인기에 확실하게 보이지? 아, 저 좁은 틈 사이로 화약이 쌓이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구만. 아니 그런데 기왕 공간을 만들어주려면은 홈을 여러 개 만들어주는 편이 낫지 않나? 당연한 추리지. 이 인간의 머리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이 옛날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겼지. 아, 와, 이거 뭐야? 완전히 톱니바퀴잖아. 하긴 뭐 내부 면적이 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총열 청소하는 빈도가 절반이 줄어들겠어? 이 정도면은? 이론상으로만 보면 그렇지. 그런데 이 세상사라는 게 명이 있으면 암이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톱니바퀴 형태의 총열을 만들다 보니까 이 단가가 미친 듯이 뛰어올랐어요. 수작업이니까. 뭐 돈 문제는 어찌어찌 해결한다고 쳐도 이게 자꾸 쏟아보면은 총열의 구경이 넓어질 위험이 있었어. 무턱대고 홈을 깊게 파다가는 총열 자체가 약해질 테고 청소도 힘들 테고. 그래서 짱구를 한 번 더 굴렸지. 홈의 개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은 홈을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틀어버리자. 아, 그럼 강성 홈을 더 길게 팔 수 있으니까 탄매가 쌓일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셈이네. 그렇지. 야, 신박하네. 이 생각은 또 누가 한 거야? 몰라. 사실 이 누구도 정확하게 그 연원을 알 수는 없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총열 내부에다가 탄매 저장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홈을 나선형으로 쭉 파놨더니 어머나! 이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감선 효과가 나타난 거구만! 그렇지! 갑자기 유효 사거리가 팍팍 늘지 않나? 명중률이 확확 올라가지 않나? 이게 화약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사스가 바뀐 것도 아닌데 이 홈 하나 팠다고 똥총이 스나이퍼 라이플이 된 거야. 그렇다고 이걸 뭐 소 뒷걸음질에 지잡는 거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이미 1400년대부터 화살의 안정익을 나선형으로 달아서 쏘면 더 멀리 날아가고 바람도 덜 타고 명중률 좋아진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 그랬지. 이미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이로 효과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봐야지. 사실 말이야, 이 강선이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어. 강선 파는 기술은 이미 15세기 말 독일 아우스크부르크에서 시작됐다는 설도 있는데, 암튼 이 강선은 어떤 천재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 수세기에 걸친 총이 제작 경험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지. 결론적으로 형 생각으론 강선이라는 게 자유로 효과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만든 건 아니다, 요거야? 내 생각은 그래. 강선이 없는 활강식 머스켓의 경우에는 이 총알 장전할 때 분당 한 발 혹은 두 발 정도가 기본이었는데, 강선 효과 좀 보겠다고 망치까지 동원해가지고 총알 장전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리고 활강식 머스켓이라고 해도 한 50m 정도에서 성인 남자의 상반신 정도는 확실하게 명중시킬 수가 있었어. 아니면 뭐하러 그 비싸고 무거운 총을 들고 다녔겠어? 그렇겠지. 게다가 라인 배틀이 전장의 기본 전술이 되면서부터는 명중률은 그리 큰 변수가 안 됐어. 화망을 구성해서 투닥투닥 싸우는 형태가 되니까 개별 병사의 사격 실력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어. 한꺼번에 확 쏟아붓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어찌됐건 머스켓 시절의 초창기 강선은 본격적인 강선 효과를 노리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탄매를 쌓아둘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게 좀 타당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어영부영 강선 효과를 보게 됐는데, 그러다가 덜컥 프러시아 쪽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등장하면서 강선이 다시 주목받게 됐어. 아, 진짜? 동그란 납탄을 가죽 패치로 감은 다음에 이 돼지나 소기름을 발라가지고 쏘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면 장전도 쉽고 강선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총열 내부 자동 클리닝 효과까지 덤으로 생기게 되지. 총알을 장전할 때 한번, 총알을 발사할 때 한번, 총알을 감싼 가죽 패치가 총열 내부를 싹 닦아낸 거네. 완전 로봇 청소기인데. 이걸 전문용어로 개이득이라고 하지.
꼴랑 가죽 조각 한 장으로 신세계를 열어젖힌 거야.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어. 일단 강선 만드는 단가가 장난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흑색 화약의 불발률이 엄청났거든. 불발률 엄청났었지. 문제는 천이나 가죽으로 감아서 총알을 끼워 넣는 강선식의 경우에는 불발이 한번 났다면 병사들이 도저히 빼낼 수가 없었어. 전장식이었으니까. 공장이 보내서 빼내는 수밖에 없었지. 명중률이나 편의성보다는 신뢰성이구만. 바로 그거지. 전장에서 마구 써먹기에는 불편했던 거지. 그래서 유럽 대륙에선 강선총을 그닥 선호하진 않았어. 심지어 나폴레옹은 강선총을 아녀자들이 쓰는 총이라고 멸시했을 정도였다니까. 뭐 이 정도면 할 얘기 다 한 거지. 강선식 머스킷은 돈지랄이었다. 끝! 아니 강선총이 신대륙에 가서 얼마나 대하려고 했는데 돈지랄로 끝내. 아니 뭐 댓글 단 내용은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야 가뜩이나 주 52시간 근무한다고 몸살이는데 이 우리도 적당하게 끊어가는 맛이